안녕하세요. 멸치란 앱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멸치란 앱은 유튜브 인트로 영상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셔서 검색창에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오늘은 멸치 이렇게 글씨를 입력하면 밑에 거기 해당되는 여러 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이 멸치죠. 터치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멸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은 여기 설치란 버튼이 나옵니다. 그 설치란 버튼을 터치 하시면 스마트폰에 멸치란 앱이 설치가 된 후에 저처럼 열기 버튼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설치된 후에는 이렇게 열기 버튼을 터치 합니다. 그럼 멸치란 앱은 SNS 초대장, 연애,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 줍니다. 그 템플릿을 우리가 사진이나 글씨만 수정해서 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동영상 앱입니다. 우리는 유튜브 인트로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유튜브가 SNS죠. 그래서 SNS를 터치합니다. SNS 터치했더니 배경화면을 만들 것인지, 쇼미를 만들 것인지, 유튜브를 만들 것인지 또 구분해주고 있죠. 우리는 유튜브. 유튜브에서도 오프닝. 우리는 인트로 영상이 오프닝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SNS 종류, 유튜브 오프닝에 해당되는 영상 템플릿이 총 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는 8초짜리 글 3개를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두 번째는 6초짜리 글 5개를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다음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연습해 보기 위해서는 사진과 글이 같이 들어간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의 빈티지 오프닝 이걸 터치해 봅니다. 터치해 보고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한번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밑에 이거에 대한 소개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이 영상 템플릿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만들겠다 하면 영상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 만들기 버튼. 그다음 제목. 제목. 이 영상이 제목입니다. 임의로 넣으시면 됩니다. 영상 안에는 이그 제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내 나름으로 만들면 됩니다. 유튜브 인트로 영상 이렇게 제목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입력했다 그러면 글을 입력했을 때는 이 키보드에 완료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씬에 이 이미지를 변경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지 변경하려면 요 밑에 이 이미지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터치 하시면 내 스마트폰에 갤러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진이 들어있는 곳이 카메라면 카메라를 누르시고 카카오톡 다운받았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 제 강의 사진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이렇게 해서 여기 녹색 조절바가 나오네요. 이건 사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가운데를 터치해서 끌으면 쭉 터치해서 끌어가면 이동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사진을 쓰고 싶다. 이렇게 자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됐다. 적용. 그러면 이첫 번째 씬에 이 사진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또 위로 올라가 보시면 두 번째 씬에 이 사진을 또 하나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 플러스 아이콘 터치. 그래서 아까 사진 말고 또 다른 사진. 이걸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약간 이렇게 대각선을 던져서 이렇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하면 적용. 두 번째도 바꿨고요. 세 번째도 여기 사진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밑에를 터치.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을 가져와야죠. 또 다른 사진.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진은 머리가 잘렸죠. 이럴 때는 이렇게 안 잘리게. 가운데를 터치해서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가면 이동이 됩니다. 선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 그리고 또 다음에 내려가시면 네 번째. 여기도 네 번째 씬에 대해서 사진을 하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때는 여기 버튼 터치. 그래서 나머지 다른 사진을 또 어떤 걸 가져올까요? 저는 예쁜 꽃사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를 좀더 사진을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적용. 이렇게 다 됐죠, 이제. 마지막 신 다섯 번째. 여기 글씨를 바꾸는 겁니다. 가운데, 그럼 여기는 유튜브 인트로 영상이기 때문에 자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TV 해서 글씨 넣으면 꼭 여기 등록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등록.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 변경만 하면 끝입니다. 다음은 완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확인. 곧 영상이 제작됩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보관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또 확인.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작 중이라고 떴습니다. 잠시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상이 만들어지면 여기 영상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똑같은 겁니다. 터치 해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다시 플레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사진이 들어가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상영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유튜브 멸치 앱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우리는 스마트폰에 다운받기 위해서 고화질로 다운받습니다. 고화질 터치. 고화질 영상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면 수정하기. 이 영상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하기.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공유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영상을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에 갤러리에 가시면
여기 시간 순으로 보셔야지 제일 첫 번째 이 해당 영상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앨범별로 보게 되면 다운로드란 곳에 들어갑니다. 우리 스마트폰의 갤러리를 앨범별로 보느냐, 사진별로 보느냐, 사진은 시간 순으로 보시면 돼요. 시간 순으로 봤을 때는 바로 직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고요. 앨범별로 보면 앨범에 카메라도 있고요. 스크린샷이란 것도 있고,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에 터치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만든 영상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시